내 손에 들어온 걸 이미 알았어, 혜원 씨가. 그래서 오라고 했어. 전 나가볼게요. 그거 이리 줘. 어떻게 하려고? 배도훈, 내 동생 이혜지 집값 받게 할 거야. 마음 가는 대로, 감정 가는 대로 살래? 너 YJ가 며느리야. 난 YJ를 이끌 수장이고, 태어날 우리 아이 내 자리에 앉을 거고. 그래서 범죄를 덮고 살라고? 이혜원! 내가 시키는 대로 해! 시키는 대로? 아니, 난 그렇게 못해. 난 옳은 선택할 거야. 우리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고 싶지 않아. 그 녹음기 내놔. 혼자 잘난 이혜원. 정 떨어진다. 윤지창, 나 너랑 안 살아. 안 살아? 그게 지금 네 입에서 뱉을 소리야? 우린 지금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 순간이니까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. 죄는 분명히 드러날 거고, 천륜으로 인한 내 죄는 내 동생 이혜지 죄 덮어주면 난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.